저는 이번 차세대 코리안 디아스포라 목회자 포럼 또 컨퍼런스 준비하고 총괄 진행을 맡고 있는 이창배 목사입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저희가 전체 대회 주제에 컨셉을 비욘드 코리안 디아스포라라고 하는 컨셉을 일단 설정을 했습니다. 코리안 디아스포라를 넘어서라고 하는 이 컨셉이죠. 전까지는 항상 뭐 한국 교회는 뭐 좀 개토화됐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주변에서 많이들 한 것 같고 저희도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늘 한국 분들끼리만 또 한국 교회끼리만 독일에 있으면서 저희도 이 독일 교회하고 연합해서 사역을 하고 있지만 특별한 일이 아니면 서로의 독립성을 인정해주고 각자 개별의 특성을 존중해주기 때문에 뭐 같이 이렇게 섞여지는 일이 거의 일어나질 않습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는 항상 어디에 있든지 한국 교회고 타 민족 디아스포라 교회들을 보면 늘 독일 교회와 긴밀하게 활동을 하고 있고 또 사역을 같이 공유해 가는 데 비해서 우리 한국 교회들은 그런 부분이 굉장히 어려운 것 같았어요. 늘 아쉬움이 큰데 이번 차세대 디아스포라라고 하는 이 컨셉에서 이제는 좀 한국 교회가 우리가 쳐놓은 그 울타리 그 펜스를 좀 넘어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 비욘드 코리안이라고 하는 컨셉을 설정하게 됐고요. 그래서 저희가 추구하는 목표 지향성을 세 가지로 일단 분류를 해봤습니다. 차세대 코리안 디아스포라 리더십을 배양하는 것, 글로벌 디아스포라 선교학 및 성경적 고찰을 이루고자 하는 것과 세 번째는 글로벌 디아스포라 네트워크의 파트너십으로 참여하자라고 하는 것이 전체 이 행사의 주된 방향성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번 행사를 통해서 저희가 얻고자 하는 그 키 타스크 주요 과제는 세 가지를 조금 더 세분화시켜서 차세대 리더십 배양을 위한 공감대 형성과 실천적 토대를 구축한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디아스포라 시대의 선교, 신학과 성경적 통찰을 통해 오늘을 살피고 내일을 전망하자라고 하는 것이고요. 세 번째는 글로벌 디아스포라 네트워크와 연대하며 코리안 디아스포라 교회 선교의 역량을 확장해 가자라고 하는 이 세 가지 과제를 일단 설정을 했습니다. 물론 결과는 성령께서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또 많은 그 조신 또 강사들 또 그동안 디아스포라 부분에 대해서 많은 시간 할애해서 연구를 또 거듭해왔던 학자들 귀한 분들을 모시고 저희가 들으며 또 배우며 많은 또 깨달음과 우려했던 각성이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입니다. 함께 기도해 주시면서 추구해가는 이 과제를 저희가 접근해 갈 수 있도록 또 이뤄 갈 수 있도록 함께 협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 시간은 우리 문창선 목사님 나오셔서 함께 또 참석하신 우리 ICDM 또 GDM 리더십에 대한 소개 좀 해 주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문창선 목사입니다. 저는 로잔 디아스포라를 부대표로 섬기고 ICDM 그러니까 International Center for Diaspora Mission 전 세계 740여만 명에 나가 계신 한인 디아스포라들에 대하여서 함께 선교적으로 힘을 모으고 또 전략적인 부분을 함께 발굴해 나가는 목적으로 세워진 기구를 또 부대표로 섬기고 있는 문창선 선교사입니다.
존경하는 이찬배 목사님과 뜻을 같이 해서 이 유럽의 한인 디아스포라 지도자들, 특별히 젊으신 넥스트 제너레이션들을 모시고 함께 하나님께서 펼쳐놓으신 디아스포라 이주의 그 컨셉과 상황들을 직면에 계신 이 유럽 대륙 안에서의 상황으로 연결해가는 이 부분에 함께 고민하고 함께 지혜를 모으고자 합니다. 불러주셔서 감사하고 부족한데 함께 연합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함께 모여서 말씀을 전해주시고 도전해 주실 글로벌 리더십들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처음에 소개해 드리실 분은 일본인이시지만 미국에 오래전에 디아스포라로 건너가셔서 이미 미국인으로서 아주 신학계와 선교계에 많은 일을 감당하고 계시는 분이신데요. 도널드 맥가브란 선교학자의 수제자이시기도 하고 캘리포니아 주립대학교의 석좌 교수이기도 하고 이분은 특별히 로잔 커미티, 로잔 운동의 대표로서 오랫동안 수고하셨고 지금은 상임 고문으로서 그 로잔 운동을 책임져 이끄시는 리더십 중에 한 분이십니다. 통전적인 선교에 관하여서 특히 기하대책을 우리가 손쉽게 이해하실 수 있으실 텐데 이 국제기하대책의 총재로서 20여 년 이상을 섬기고 계셨고 당신이 국제 총재로 계실 때 한국기하대책을 친히 세우도록 하신 분이기도 하시고요. 지금은 명예총재로서 종신명예총재로서 수고하고 계십니다. 연변과기대와 그리고 평양과기대의 국제의장으로서 항상 그 한반도의 이슈에 대하여서 관심과 기도와 전력을 함께 주시는 분이시고요. 또 지금까지 교재로 사용하는 여러 신학 서적을 한 25권 정도를 최근에 쓰셨죠. 특별히 이 로잔 디아스포라를 통하여서 디아스포라 선교학을 사드리 조이 티라라는 박사와 함께 공동 편조를 하시기도 하셨습니다. 이번에 방문해 주셔서 이 한인 디아스포라, 바로 우리들이 어떠한 잠재력을 가지고 이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디아스포라 선교 시대에 지하여 무엇을 어떻게 하여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도전을 주시게 될 것입니다. 디아스포라 이슈에서는 최고의 권위자시고요. 또 비즈니스 에즈 미션도 이분이 시작을 하셔서 로잔의 뱀 사역까지도 펼쳐지게 되어지는 그 부분의 최고의 권위자이시기도 합니다. 여러분, 닥터 테츠냐오 야마모리를 소개합니다. 예,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녁에 플레너리 세션을 통해서 우리가 누구이며 무엇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강력한 도전을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로잔 디아스포라의 대표, 프레지던트이기도 하고 또 북미 지역 에스닉 아메리칸 네트워크 EAN의 대표이기도 하고 전 세계 기독교와 또 선교계를 이어서 할 수만 있다면 동원 사역에 최선을 다하고자 하여 모이는 글로벌 모빌라이제이션 네트워크의 GMN의 대표이기도 한 우리 닥터 TV 토마스를 소개합니다. Would you please stand up, doctors? 예. 이분 역시도 디아스포라 선교학을 통해서 우리에게 강력한 도전을 하실 것입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옆에 계시는 분은 존 백스터이십니다. 닥터 존 백스터는 미국 침례교 쪽으로 컨버지에 함께 하시면서 디아스포라 이주민 사역에 대하여서 세워진 넥스트 무브를 대표하고 있습니다. 그 옆에는 마담 제넷 백스터께서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리고 그 뒤에는
비즈니스 에즈 미션을 하고 계시는 메모의 모델이기도 하고 저희 로잔 디아스포라의 또 실무 대표를 감당하고 있는 우리 닥터 알트 메디나 알트 목사님입니다. 필리핀에서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Please be seated. 제가 이왕이면 한국에서 오신 분들 소개할까요? 네. 주님의 일을 행함에 있어서 목회자와 선교사만의 고유의 영역은 아니지요. 모두가 다 주의 일을 감당하실 수 있을 텐데 연로하심에도 그 나이에 벽을 깨시고 디아스포라 이주민들 한국에 250만 명의 이주민들이 와 계신데 그 중에 스리랑카 형제들을 아주 훌륭하게 이끄는 귀한 사역의 모델이 되시는 우리 김혜연 선교사님 권사님을 소개합니다. 반갑습니다. 디아스포라 이주민 선교에 대해서 어떻게 좀 더 전략적으로 또 실체적으로 행할 수 있는지에 대한 교육훈련 프로그램이 한국에서는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것이 Migrant Mission Training School 이주민 선교훈련학교 줄여서 MMTS라고 하는데요. 그 훈련 사역을 대표하고 있는 임진숙 목사님 함께 보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그리고 열심히 카메라를 담아내고 계시지만 마닐라 한인교회에서 15년 이상의 담임 목회를 하시고 지금은 KCN이라고 해서요 Korea Communication Network 미디어 사역을 통하여 한인 디아스포라들의 모든 활동과 사역을 미디어로 담아서 알리고 공유하는 귀한 사역을 하고 계시는 우리 정기한 목사님을 소개합니다. 그리고 미국에서 오히려 한국 안에 벌어지고 있는 디아스포라 이주민 사역을 제대로 배우고 그것을 실제적으로 참여하여서 소위 메가시티 안에 벌어지고 있는 디아스포라 이주민 사역을 참여하고자 LA 또감사교회에서 한국으로 파송된 평신도이십니다. 하지만 MMTS를 통하여서 이제 선교 사역을 하시게 되는 곽찬용 선교사님을 소개합니다. 반갑습니다. 디아스포라 이슈 중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있다면 탈북민들입니다. 유럽 안에서도 탈북민들에 대한 구체적인 관심이 필요하지요. 그 부분을 강조하고 도전해 주시기 위하여서 기독교인으로서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영화를 제작하고자 하는 영화감독 스파이크 박 감독을 소개합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의 시간은 이 정도로 소개하는 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삼일 목사님 다시 나오셔서 말씀 전해 주시죠. 예, 감사합니다. 예, 이번 시간은 예, 이제 우리 또 제가 우리 또 한국에서 참석하신 또 분들 소개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 고신대 속재 선교과 또 국제문화선교학 교수로 계시는 우리 이병수 교수님 예 환영합니다. 예. 예 그리고 우리 또 한인 기독교 세계 선교사 지원 재단을 실제적으로 또 이렇게 꾸려가시고 이를 위해서 불철주야 또 활동하고 계시는 우리 김인선 사무총장님 또 장로님이신데 함께 또 참석하게 돼서 감사합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황 명단 순서대로는 소개하겠습니다. 우리 함부르크 한인 선교교회 우리 김성건 담임 목사님 또 사모님 이보견 사모님 두 분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박수로 환영해 주시겠습니다. 네. 예, 우리 또 저희 같은 스텝으로 예, 행사를 많은 준비를 또 함께 하셨던 우리 헝가리 부다페스트 한인교회 담임하고 계시는 문창석 목사님 예 소개드립니다. 이번에 헝가리에서 일어난 큰 사고를 예 현장에서 진두지휘하다시피 뭐 수고를 많이 하셨는데
그 마무리를 못하고 이번 또 대회까지 또 참석하시니라 또 부리부리 또 오셨어요. 그래서 한 성황가리에 부다페스트 우리 한인 사역자들이 이번 사고를 기해서 더 많이 또 같이 협력하고 연합해지는 놀라운 또 역사가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많이 격려해 주시고 또 그 지역을 위해서 또 희생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아직 도착 안 하셨는데 박용관 목사님 도착. 예. 예, 우리 또 본에서 예, 한인교회 예, 사역하시는 우리 이완수 목사님 예, 우리 환영합니다. 예. 또 트리에서 또 한인교회를 담임하고 계시는 우리 임수빈 전수사님 예, 담임 사역자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안재중 목사님 아직 도착 안 하셨네요. 예. 우리 또 멀리 불가리아 소피아에서 우리 또 선교사님 이세로서 또 이제 아버지의 대를 이어서 선교 사역과 또 사역을 대물림해가고 있는 우리 김주신 목사님 또 정다정 사모님 두 분 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우리 또 켈른 한빛교회에서 청년 또 사역을 담당하고 있는 우리 임지웅 목사님 예 환영합니다. 네. 또 저희 같은 또 멤버로 섬겨 주시고 있는 브리스톨 또 한인 선교교회 우리 지성구 목사님 뒤에 계시는데 예 환영해 주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예, 오늘 또 뭐 픽업하는데 많은 또 수고를 해주신 우리 박덕찬 집사님이신데 사실은 뭐 거의 뭐 이렇게 사역자 수준이라고 봐야 되겠네요. 예, 오늘 많은 수고를 해주셨는데 우리 박수로 환영해 주시겠습니다. 지금 예, 하이델베르크 대학에서 신학 지금 공부 중에 있죠. 예, 예, 예 우리 도런던 은혜교회 김성훈 목사님 예 소개합니다. 맞습니다. 네. 디셀도르프 순복음교회 또 우리 2세 청년 담당 사역을 하고 계시는 민기도 목사님 예 환영합니다. 예. 예, 또 우리 2세 목회자 중에는 가장 또 뛰어난 활약을 하고 있는 우리 저 마이크 광렬 이 목사님, 우리 이광렬 목사님 예 소개합니다. 예. 아직 또 참석하지 않으신 분들이 더러 계시는데 아마 식사 시간까지는 참석이 되리라 봅니다. 저희가 이제 그 개인 소개 시간을 좀 마치고 나면 잠깐 또 한 5분 거리 저희 그 내일부터 행사하게 되는 그 장소로 이동을 해서 거기에서 또 준비된 저녁 식사 만찬을 함께 하고 다시 이곳에 와서 저녁에 오픈 플레너리 시간을 우리 야마무리 박사님 모시고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개인적인 소개할 건 없죠? 네, 네, 예, 그러면. 일단 소개 시간 또 오리엔테이션 시간은 마치고 남는 시간은 자유롭게 서로 좀 교제하시고 함께 교회로 이동해 가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이곳에 참석해 주신 여러 동역자 여러분 모두를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환영합니다. 할렐루야.